원다쇼 연다입니다. 후대씨에요. 오늘 룩북 촬영 중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예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에까지 왔는데 지금 브레쉬의 요란이었고 오늘 할 촬영은 뭐냐면 제 지금 머리부터 블라우스 지금 스커트까지 뭔가 느낌이 오시죠? 웨딩입니다. 오늘 체리들이 언니 웨딩 촬영할 때 도저히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플러스 사이즈는 옷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번에 시인에서 했던 거 블라우스와 제가 공부했던 거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서 한번 요렇게 웨딩 룩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화이트 톤으로 한 두 벌 정도 그리고 약간 블랙 계열로 한 두 벌 정도 요렇게 준비를 해서 브렉과 함께 하는 거였지만 제가 스튜디오 촬영이 처음이라서 빼먹고 왔습니다. 브렛을 빼먹고 온 게 아니고요. 뭐 브렛 머리 바를 거라든지 뭐 이것저것 내 건 다 챙겨왔는데 브렛 걸 빼먹고 왔어. 지가 좀 챙기면 될 걸, 맞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브렛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입고 있는 룩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이트 톤의 펀칭 자수 블라우스입니다. 요렇게 카라 부분이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레이스가 요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더해진 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느낌에 그냥 딱 기본 요런 플레어 스커트 하나 입어주면은 끝납니다. 플레어 스커트는 뭐 아무래도 뭐 같은 계열 톤 화이트든 아이보리든 요런 조금 밝은 계열의 톤을 받쳐서 매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예쁘겠죠. 그래서 딱 요런 식으로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크게 액세서리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카라 부분에도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목걸이까지 하면은 조금 투머치일 것 같아서 그래서 화관, 우리 요거 화관 빠지면 안 되죠. 아시죠? 화관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부케를 들려고 했는데 화관을 부케까지 하면은 너무 또 투머치일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조금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구두! 제가 지금 구두를 신었거든요. 구두도 보여드릴게요. 구두는 그냥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 딱 베이지 컬러의 구두를 매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두 번째 룩은 저번에 딱 쉬인에서 했던 옷인데 그냥 드레스예요. 웨딩 뭐 스몰 웨딩 촬영 때도 써도 될 것 같고 스몰 웨딩식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하얀색 드레스입니다. 옷 부분이 얘가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제 안에 지금 속옷은 커비 케이트 속옷을 입어서 끈이 비침이 없죠. 그죠? 등 부분도 이렇게 끈이 비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어줬고요. 목 부분이 조금 허전해서 진주를 하나 했습니다. 진주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연령대에 맞춰서 약간 비즈 같은 거 있잖아요. 비즈 목걸이 같은 거 좀 가볍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비즈 목걸이가 없어가지고 또 이걸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머리는 딱히 또 크게 변화를 안 주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밀크메이드 블레이드에 이렇게 화관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요렇게 딱 드레스라 가지고 한 벌짜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부케까지 드니까 그냥 진짜 웨딩, 그냥 웨딩이죠. 그냥 완전 웨딩입니다. 옷이 그냥 다 화이트고 크게 많이 화려한 부분들이 없어서 파간하고 부케까지 들어도 투머치한 느낌이 안 나죠. 목걸이가 좀 투머치하다 싶으시면 목걸이는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두 번 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식을 두 번 할 생각은 없고요. 두 번째 룩 괜찮죠?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쉬인에서 이거 4만 얼마인가? 아무튼 가격도 엄청 저렴했었어요. 약간 원더 언니가 또 웨딩이라고 했는데 왜 또
검고 빨갛고 막 이렇게 입고 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 스타일입니다. 앞에 했던 거는 완다의 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약간 매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룩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아무튼 이렇게 룩을 준비했고요. 보세요. 짠! 이런 드레스에 부케만 들면은 이런 웨딩 룩이 완성이 된다. 빼박이야. 부케만 있으면 어때? 딴딴딴딴 BGM 깔리면은 그냥 웨딩이야. 바로 웨딩이에요. 요즘에 이제 웨딩 촬영하거나 이제 웨딩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화이트로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빨간색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검은 색깔 원피스나 뭐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검은색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다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룩은 블랙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는 H&M 제품이고요. 좀 됐어.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요 아이를 H&M에서 구할 수는 없거든요. 요런 느낌의 드레스도 아 웨딩할 때 입어도 괜찮구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머리는 제가 포니테일로 했거든요. 포니테일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뒷머리는 가발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롤로 말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업스타일로 해서 목 부분이나 이런 데가 시원하게 보이게 해주고 진주 목걸이로 허전해 보일 수 있는 데를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V로 깊게 파지거든요. 드레스는 조금 이렇게 파짐이 있어야지 좀 덜 답답해 보이고 예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부분에서 첫 번째 웨딩 룩이 끝났습니다. 또 전신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약간 웨딩인데 좀 마녀 같죠? 약간 마녀 같지만 다크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 다크한 웨딩 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너무 제 스타일이죠. 지금 포니테일까지 하고 약간 이 지금 시스루에 요 지금 하트표 요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너무 누가 봐도 아니 이거 웨딩 룩 아니고 그냥 언니 좋아하는 옷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웨딩 룩이 나죠? 그리고 브랜님 부케 좀 다져주실래요? 오, 부케 받았어. 부케 받으면 결혼을 한 번 더 하나요? 오예. 오예, 오예했어. 또 부케를 들면 또 딴딴딴딴은 바로 바뀝니다. 마법의 부케야, 마법의 부케. 이렇게 부케를 들면은 또 웨딩룩처럼 보이죠? 부케도 뭐 블랙이나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이나 뭐 원하는 컬러로도 가능하니까 저는 하얀색깔 부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흰색이랑 매치하니까 저는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제 최근에 했던 쉬인 제품이고요. 요렇게 하트표에 도트가 있습니다. 하트표 도트가 있고 여기 사랑스럽게 라인이 또 하트표 느낌으로 돼 있죠. 시스루로 돼 있기 때문에 까맣지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요 목 부분도 많이 올라와서 여기 셔닝이 잡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팔이랑 전체 시스루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안 든답니다. 아 스커트는 이제 제가 저번에 공구했던 블랙 스커트입니다. 소재는 아마 시폰이나 뭐 밀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한번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지금 오늘 두 가지 타입의 웨딩 룩북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이트 톤, 하나는 블랙으로 다크한 톤까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코디를 바탕으로 웨딩 촬영이나 웨딩 뭐 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낯을 가리나 보다. 지금 약간 집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좀 버벅거리네. 제가 보여드렸던 요 두 가지 타입의 코디를 보시고 체리분들도, 구독자 다른 분들도,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웨딩 촬영이나 웨딩 식을 할 때 도움을 받아서 조금 예쁘게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딩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드레스나 뭐 웨딩 촬영할 때나 이럴 때 좀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